자, 아웃워드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아, 이 게임 종족이 3개가 있는데, 트라몬, 카자이트, 아우라이언.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예. 모크나, 카짓, 뭐 엘프,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유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죠. 난 바깥 세상의 잔혹함은 모른 채, 평생 시에르주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우라이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부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는 있지만 부족의 법은 그만큼 엄격하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혈족 일원으로서 평가받는다. 우리 혈족의 실패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나의 할머니는 우리 부족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무거운 혈족의 빚이 지워졌다. 우리는 평생 할머니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오랜 친구 이잔을 따라 바다를 건너 탐험을 떠났다. 많은 돈을 벌어 혈족의 빚을 전부 갚아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우리가 탄 배는 침몰했고 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상처 입은 몸을 추스리고 이 야생에 살아 돌아가야 한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것이다. 군명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빚을 져서 난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뭐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횃불이 먹을 수가 있네요. 이 게임이 제가 튜토리얼을 플레이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 게임 해보신 분들 말로는 아크처럼 몬스터를 테이밍할 수도 있고 스카이림처럼 자유도 높으면서 다크소울처럼 싸운다고 합니다. 튜토리얼을 해보니까 번쩍이는 건 먹을 수 있나? 가베리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크래프팅이라고 하나요? 만드는 게 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죠. 나무로 만드는 게 맞네. 이거는 이제 인계철선이 필요하고 자유 레시피 모닥불 이렇게 있네요. 또 모닥불은 됐고 이거나 만들죠. 간이 횃불 가죽 유척봉 조잡한 가방도 돼. 화살 있고요. 아주 대단하신데 이분? 다 만드는데? 물도 마실 수가 있군요. 해초. 절로 가는 건가 보죠? 깨끗한 물 있어, 깨끗한 물. 올. 이거 어떻게 보지, 능력 그거? 허기 79%, 수면 99%, 갈증 100%. 이렇게 보는구나. 마나는 하나도 없네. 허기. 그러면은 밥 먹고 가자. 여기서 뭐, 밥 같은 거 못하나? 이걸로, 이불로는? 내가 만들어야 돼, 직접? 귀찮은 게임이구만.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지? 설치 이렇게 사용하는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먹는 음식의 모양도 전부 나오더라고요. 부싯돌이 없어서 못 핀다고 합니다. 튜토리얼 땐 저러지 않았는데. 붕대 다 등록해놓자. 무기도 등록해놓고 발차기가 있네? 됐어, 나 발차기 안 쓸래. 발차기가 세일 것 같지 않은데 전혀 세 보이지 않아. 핵슬롯에 1번에 배정할 거고요. 붕대도 배정하자.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추를 막는다. 배정. 이거는 회복이니까 3번에. 가베리. 부싯돌 좀 줄래? 아, 이거 쓰면 되겠네. 삶은 가베리. 어떻게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삶아지냐? 먹어봐. 어떻게 됐어? 턱이 올라간다. 빵도 있네요. 대화 좀 할까? 도박팀 살아있었건 추울 텐데 이리 와서 몸좀 녹이라고 얼어 죽기 전에 말이야. 여기 어디야? 기억이 안 나. We're not far from home. 집에서 안먼 곳이야. 잘 보면 등대가 보인다고. 에토도 살아있어. 시에르주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먼저 떠났어. 에토가 살아있어. 친구가 보죠. 에토는 카자이트야.
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면서 배가 침몰한 게 처음은 아닐 거야. 침낭에서 좀 자도라고 합니다. 나는 파밍하고 잘 겁니다. 누구 맘대로 자 자기는. 그렇지. 뭐 또 숨겨놨구만. 부시돌 나왔다. 헝겊조각 두 개. 실버 나왔네요. 헝겊조각 나왔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건 있나 봅시다. 만들어주고요. 좋아. 어? 이제 전사인데? 못 가진 자냐? 못 가진 자. 야만 전사네. 야만 전사.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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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편집해서 파밍하는 것도 많이 잘라야겠다. 이거는 게임이 꼴을 보니까 편집하는데 한 세월이겠는데? 가베리 이 길이 있네요. 마체테. 야 뭐야 이런 것도 줘? 12 12 1.2 175 16 21.2 150 별로 안 센 거 아니야? 아 이게 더 센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 끼자. 뭔가 멋있다. 가베리 이거 지구력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 체력이더라고요. 쓸면 쓸수록 최대치가 내려가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튜토리얼에서 보니까 여기 멧돼지 같은 게 있네요. 아 깨끗한 물 있네. 뭐야? 동물의 호수야? 나무 이것도 캐지냐? 아 속이 빈 나무 열기. 오! 자동으로 입었어. 무게 주머니 초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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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초과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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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됐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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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야 뭐야 뭐야. 아 쟤네 4분의 1 달았어. 아 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탭키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덤벼봐. 야 얘 막 뛰어다니는데? 무빙이 어 이거 좀 잠깐만. 어 좋아. 막았고 때리고. 아, 할만하다 할만하다. 덤벼. 생각보다 안 세네. 생긴 거는 개쎄 보이던데. 야 근데 좀 너무 현란한데 얘? 처음에 나오는 놈 치고는? 어우 야 방패 개사기. 방패 없이도 방어 된다는데 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겠죠 뭐. 가죽 나왔습니다. 뭐 가져갈 거 없냐? 간이 침낭, 간이 횃불 이런 거 말고 좀 도움될 만한 거 없니? 붕대 식량, 육척봉 조잡한 가방. 가방도 만들 수가 있네? 강철 조각 있으면 화살도 쏠 수 있고요. 뭐야 왜 한 마리 더 있어? 야 덤벼! 야 이제 이 호수 내 거다. 덤벼! 뭐야 착한 앤가? 오! 노래 좀 봐. 딱 돼, 딱 돼. 딱 돼. 야, 이거 재밌는데? 그래픽도 꽤 좋아. 아, 이거 여담이지만 사양이 아크보다 높습니다. 에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잡을 수 있냐, 얘 도망가면 나는? 개사기인데 방패 드니까? 원래 이렇게 약한가? 하긴 뭐 튜토리얼인데 뭐.
뛰어다니는 것만 하려 하고 별거 없네. 딱 돼. 딱 돼. 이거 코옵도 된다고 해요. 언젠가 한번 같이 이제 시참으로 한번 해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너무 도망다닌다 잘. 이렇게 쫓아가. 그렇지. 줍기. 가죽 두 개. 아, 주머니가 어떻게 줄여주지? 이거 나무 버리면 되나? 0.9. 나무는 뭐 캘 수 있으니까. 가자. 방금 자라 그랬죠? 나 안 자도 되는데. 자는 게 퀘스트인가 보다. 숨겨놓은 거 없니? 없나 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부서졌냐? 지내기 편하게. 어느 게 네 거야? 아, 뭐 그런 거 없나 보네. 네 거 내 거 없나 보네요. 잡시다. 이게 자는 게 이렇게 모션도 있고. 습격 수리 중. 이거 수리하면은 끼고 있는 아이템만 내구도가 상승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더운가 보다. 나 이거 옷 벗고 자야 되나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도 덥다네? 눈 모양 있으니까 더운 거겠죠? 비 오는데 더워 무슨. 잡시다. 무의식이 빨리 오고 당신은 무언가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비명과 함께 당신은 당신의 침대에서 뛰어내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을 알아채면서 안심합니다. 집에 있는 옛날 침대 시에르조의 등대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을 잤는데 등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자니 가족의 등대로 데려졌음이 틀림이 없어. 아픈 몸만이 당신이 겪은 난파성의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자니 자고 있는 사이에 옮겨갔대요. 야, 바닥에 던져놨어. 그리고 침대에 놔도 되는데. 뭐야, 노동자 부츠, 녹색 노동자 복장, 노동자 충격 저항, 저항. 이게 더 센 건가? 아, 추위 방어, 노동자로 바꿔주죠. 방어력이 몇 가지 있길래 이렇게 다 나죠? 피해량. 아, 이게 충격이, 아, 충격 저항이 밑에 있네. 노래 왜 이렇게 화려하죠? 아, 침대가 두 개야? 아, 좀 시끄럽다. 자, 갑시다. 조잡한 가방. 맞아, 이거 가방을 메고 구르면은 느려지더라고요. 나 처음에 튜토리얼에서 이거 가방 벗으라고 안 써놔가지고 뭔 소린지 계속 몰라서 얼마나 헤맸는지. 뭐야, 금고. 소금 헝겊조각 다섯 개 있어. 좋아. 내가 너무 무거운데 장비가 다 넣어놓자. 뭐 다른 거는 갖고 가야겠지. 이런 거는 안 쓸 것 같은데. 아, 먹으면 추위를 막아준다네요. 먹고 싶지 않은데. 에, 장착. 그리고 가방에 밑에 무게가 생기죠. 가방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무거운 거 다 옮겨줘. 칼 필요해? 나 곤봉 쓸래? 나 곤봉이 더 좋아. 내 취향이야. 칼 가져가. 무게도 많네. 갑시다. 뭐 돈 될 만한 거 좀 없냐? 가베리 육포, 육포. 아, 아래층도 있어. 야, 됐다 넓어. 할머니가 빚을 많이 졌다면서. 랜턴 빵 가베리. 아, 노래가 좀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웅장하지? 부엌도 있어. 강철 조각, 간이 침낭. 별게 다 있네? 요리 좀 해볼까? 이게 뭐야? 가베르 타우틴. 딸기잼 바른 토스트 같은 거네? 수의 분량으로 나눴습니다. 아, 그래? 좋은 거야? 고기 스튜. 아무도 효과를 모릅니다. 여행 식량. 나 빵이 이렇게 많아? 나 스튜 먹을래. 스튜가 맛있어 보인다. 자, 갑시다. 뭐야? 뭐야? Rise and shine, trog spawn,
You think you can nip off for 4 months and not pay what you owe the tribe? A blood price is sacred. You can't just shrug off that responsibility. 빚 갚으라고 온 거야? 경비병이? If I don't see the money from you by the time I count to 10, you'll regret you ever came home. 갑옷 입은 여자. 아, 지금은 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오로치에서 번 돈 모두 바다에 수장됐다고요. 2번으로 가죠. Yeah. You were on that ship too. 네가 범인인 거 아니야. 너랑 네 할머니는 재앙인 것 같다. 못돼 처먹은 것 보소. 지금 못 줘. If you can't make the payments you missed, we will seize your home. 집을 몰수할 거야. Enough of this. 12명이 죽었어. 리사 에버딘. To threaten someone like this while the lost lives are still fresh is an insult to their memory. But Chamber Lady Aberdeen. I said that is enough. 어, 추모하는 게 우선이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아, 제가 그냥 요약할게요. 너무 대사 기네요. 나 건들면은 보초의 유물을 두 배로 부과하겠다. 나 좀 도와줘. The most I can do for you is declare a mourning period. That gives you a few days. 5일 동안 150실버를 찾아봐라. Either gather the money or earn a tribal favor. Once you can make the payment, come see me. Please. 잠깐만. 아, 시간 늘릴 수 있냐? A dozen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at shipwreck. 못 늘려. 아, 등대 뺏겨. The last thing I want. 바깥에 나가야겠네. That does seem like your most effective. Never forget. 하... No one is an all. If you can do a great deed for someone in Cierzo, we will owe you a tribal favor. Once you're ready to leave Cierzo, speak with Burak, the gate warden. 그래. Remember, you only have a few days. May your ancestors watch. 침묵을 다지거나 5일 안에 150원을 가져오래요. 아, 넌 아니, 나 원래 빚쟁이로 시작하는 게임 많은데 5일 안에 가져오라는 게 좀 심하네. 시간 제한을 뒀네. 야, 일단은 마을을 좀 뒤져봐야겠죠. 마을이 엄청 넓어요. 그래픽 되게 괜찮다. 오픈월드 게임인데.